도라지를 사서 제가 다 손질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무침을 할 때는 두껍게 하는 게 아니라 될수 있으면 좀 얇게 해요. 얇게. 이렇게 다 쪼개줘요.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하셔서 한번 씻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살짝 놓으시고요. 그리고 같이 살짝 절글 거예요. 설탕을 그냥 한 스푼. 이렇게 해서 얘를 살짝 절글 거예요. 쓴맛도 빼고, 이건 국산 도라지인데요.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약간 숨이 죽어야 이렇게 무치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살살 주물어 놓고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바짝 말린 황태포 찢은 건데요. 이거 이대로 이제 붙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물을 잠시 좀 붓게요. 이렇게 얼른 해서 이렇게 다적다적해서 담궈 놓으시면 안 돼요. 그냥 바로 건지세요. 그리고 짜주세요. 바로. 그러면 이제 좀 부드러워졌지요? 이렇게 보솔보솔하니. 그러면 이제 잡숫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한 번씩 잘라주세요. 황태도 역시. 황태가 되게 냄새가 좋아요. 그죠? 이렇게 본인 식성에 맞게끔, 만약에 아이들이 먹을 거다 그러면 더 조금 더 가늘게 할고, 술안주 같은 거할 때는 약간 도톰한 게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갖고 결대로. 이렇게 큰 거는 결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요거를 아주 맛있게 무쳐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초대한 상에는 이 밑반찬을 꼭 넣어요. 왜꼭 넣냐면 이게 담백하거든요. 그렇죠. 먹어보면. 그래서 제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손님 오셨을 때, 그리고 또 색깔도 이뻐요. 빨가니까 이렇게 넣어놓으시면은, 아, 저게 뭐지? 이러고 탁 먹어보면, 막그 손님 초대했을 때 약간 느끼한 음식이, 이거를 딱 먹는 순간 입안이 개운해지거든요. 네, 담백하고. 담백하고. 그래서 이 무침을 할 때는 제가 그 마늘을 굉장히 많이 넣는 편이에요. 다른 용량에 비해서, 음식 용량에 비해서. 자, 이렇게 잘 손질되었죠?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그러면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숨이 죽었어요. 잠시. 그냥. 그 손질하는 동안에, 그죠? 차분해졌죠? 그러면 여기 이거는 쓴물이에요. 그래서 소금물이고, 그러니까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갖고, 그냥 한 번만 얼른 건지시면 돼요. 뭐 여러 번할게 아니니까. 이렇게 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라지 무침에 들어가는 파는요, 파란 부분은 넣지 마세요. 될수 있으면 흰 부분만. 그리고 파도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마늘을 좀 많이 넣죠, 저는. 왜냐면 요거는 해서 바로 먹을 수도 있지만 냉장고에 둬도 상관이 없거든요. 무침이 파, 이런 야채가 너무 들어가면 또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파는 조금만 흰 부분을 곱게 다져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를, 이렇게 다진 파를. 마늘을 다져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라지 향을 좀 이렇게 마늘이 해치는 것 같긴 한데요. 그 황태하고 같이 무칠 때만큼은 이게 들어가면 약간 씹히면서, 마늘도 씹히면서 맛있더라고요. 어떠세요? 예, 그렇죠. 그쵸? 그래야 응. 더 담백함을 담백한 느끼죠. 맛이 나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마늘을 도라지만 무칠 때보다는 많이 넣는 편이에요. 다졌습니다. 자, 파하고 마늘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잘그 이렇게 다듬은 황태를 넣고요. 그리고 도라지는 제가 한번 짰어요. 씻어갖고 넣으시고 도라지를 한번 살짝 짜셔야 돼요. 만약에 안 그러면 묻혀놓은 다음에 물이 지분지분 생기면 참 보기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좀 골고루 잘 양념이 가게 손으로 해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좀 해놓고 이제 양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 도라지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세요. 왜 먹어보겠어요? 간 보느라고요? 그렇죠. 짠가요? 아니요. 안 짜요. 심심해. 그냥 심심해요. 딱 맞죠. 네. 예, 꼭 잡숴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절일 때 조금 소금이 짜게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고추장 양을 조금 줄여야 되겠죠. 잘못 느끼겠는데. 지금 우리는 정상대로 한 숟갈 고추장 한 숟갈 그리고 고춧가루도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물엿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다들 이제 뭐 여기다가는 조청 넣으셔도 되고 꿀을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꿀은 약간 꿀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엿을 조금 넣어요. 물엿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무치고 나면 너무 지름해져요. 그래서 물엿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살살 묻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곧이 색깔과 간은 추 간을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제가 설탕을 설탕 넣고 이제 참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이 정말 딱 들어가면 윤도 나고 맛도 있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넣으셔서 그럼 이제 윤이 살 나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묻혀보니까 색깔이 약간 어때요? 약간 들빨갛죠? 이럴 때 고추장을 넣을 것이냐, 고춧가루를 넣을 것이냐,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 집은 고추장 넣는 게더 좋다 그러면 고추장 넣으시고, 우리는 고춧가루가 좋다 그러면 고춧가루 넣으시면 돼요. 고춧가루를 넣으시는 이유는 물기가 생겼을 때 마른 고춧가루가 그 물기를 먹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넣는 거예요. 근데 맛은 고추장이 더 들어가는 게더 맛있어요. 풍미가 나죠. 네, 그럼 고추장을 한 숟가락 더 넣어볼게요. 어때요? 아, 맛있겠죠? 색깔이 이뻐졌네. 맛있겠죠? 네. 한 스푼만. 뚜껑 열리는 바람에. 깨소금. 깨소금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순하게.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약간 이렇게 주분해야 돼요. 물이 나오면 안 되고. 그렇죠. 주분해야 돼요. 이렇게 해두면 밑반찬으로 정말 좋아요. 맛이 어떻습니까? 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타봐 보겠습니다. 여기다 공용으로 도라지 황태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